Hello everyone, it's baby time! 반갑습니다. 네, 일단 제가 작게 얘기하는 이유는요. 모든 가족이 잠이 들었는데 방학이다 보니까 항상 아이들과 붙어 있어서 참 행복해요.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밤에 이렇게 아이들 재우고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. 오늘은 제가 항상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. 뭐냐면 선생님들이 처음에 이제 수업을 시작하실 때 좀 목말라 하시는 부분이 좀 여러 개가 있잖아요.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토리송, 이제 MP3 파일을 좀 이렇게 많이 쟁여놓으시고 싶어 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업하면서 그 음악을 사용한 적이 정말 1년 동안 딱 한 번 있었습니다. 딱 한번 음악 스피커 가져가서 틀어서 한번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틀어놓고 노래를 부른 거는 정말 1년에 딱 한번 있었는데요. 그만큼 저는 음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. 음악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노래를 부를 땐 좀 이렇게 쫄깃하게 노래를 불러주셔야 돼요. Speed up, speed down, fast, slow 좀 다양하게 이렇게 밀당하면서 노래를 불러주시는 게 아이들이 더 재미있게 노래를 부를 때 임하기도 하고요.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지루하지 않고 재밌거든요. 그런데 아무래도 이 음악이라는 그 이렇게 정해져 있는 속도에 맞춰서 음악을 틀다 보면은 이제 루즈해지고 지루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더 생동감 있게 재미있게 노래하는 방법은 스피드를 좀 조정하면서 부르고 강약을 좀 주기도 하고 목소리 변조도 들어가고 갑자기 멈췄다가 not yet, not yet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퍼스가 있는 부분이 있어야 노래가 더 쫄깃하고 재밌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음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음악을 사용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요. 정적 때문이에요. 정적. 제가 예전에 데일리 루틴 있죠? Hello부터 How's the weather? What day is today? 이 데일리 루틴을 매일매일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하는데 이거를 아이들이 재미없어 하면 좀 다른 웨더송을 찾아야 할까요? 좀 다른 뭐 데이송을 찾아야 될까요?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쭉 빠르게 하되 뭐 가끔은 좀 빨리 했다가 느리게 했다가 가끔은 아빠 목소리를 했다가 엄마 목소리를 했다가 가끔은 먼데이만 말하기 좀 다양하게 변화를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근데 이게 쭉 이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중간에 침투할 시간이 없어서 집중하고 휙 지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. 이 노래를 트는 시간이 생기다 보면 아무리 내가 이렇게 쫙 집중을 시켜놔도 그 시간에 아이들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말이죠. 예, 핸드폰으로 틀어서 노래를 사용하신다면 간혹 원해서 핸드폰을 꺼내는 걸 수업 시간에 꺼내는 걸 좋아하지 않은 신호원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한번 별로 그렇게 지향하진 않고요. 저는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면 저희가 스피커 뭐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지고 와서 아무리 작더라도 이게 연결해서 페어링해서 플레이하는 데까지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. 저는 그런 시간을 잘 허용하지 않아요. 그렇다 보니까 음악을 안 썼는데 실제로 음악을 안 쓰고 생목으로 진행을 했을 때 훨씬 더 아이들과 좀 다양하게 생동감 있게 다이나믹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어서 아주 재밌게 하고 있어요. 제가 1년에 딱 한 번 노래를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특히나 노래를 가르쳐주시는 처음 배우는 그날에는 더더욱 음악이 굉장히 장애물이 됩니다. 그 음악 그 속도를 따라가는 것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이 버거워하기도 하고요. 처음 배웠을 때는 Repeat after me, follow me, after me 해서 좀 먼저 부르시고 따라하고 부르시고 따라하고 좀 티키타카가 있어야 되는데 노래를 틀면 일단 그게 안 되지요. 그렇기 때문에 배울 때는 더더욱 더 하나씩 가르쳐 주시면서 그 노래의 재미를 느끼게 해주시면 돼요. 예를 들어서 제가 Do the monkey, 오오 아, 오오 아, 이 노래를 가르쳐 줄 때 우리 친구들한테 We're gonna meet some animal friends from now. I'm here with my 오오 아, 오오 아, with the You're right, monkey. 해서 이렇게 원숭이를 소개시켜 준 다음에 We're gonna be a monkey and we're gonna do the monkey. So watch me. Do the monkey, 우우 아아, 우우 아아 이렇게 막 이렇게 하나씩 그 가사, 실제 가사와 노래를 가르쳐 주면서 약간 스토리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거든요. 그리고 Now I'm gonna be like an elephant, do the elephant, boo.
이렇게 먼저 애들이 놀이를 해보고 그 다음에 노래를 불렀거든요. 제가 You ready? Ready? Go! 하고 이렇게 부른 거죠. 그래서 노래를 완벽하게 마스터해서 이제 부를 수 있는 단계가 되고 한참 몇 달 후에 선생님이 오늘 음악을 가져왔지 라고 음악을 틀고 같이 일어나서 다 같이 춤을 추면서 음악을 들어서 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음악은 딱 이 정도인 것 같아요.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신나게 흥을 돋궈주고 싶을 그럴 시기가 왔을 때 한 번씩 들려주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너무 음악에 연연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더 재밌게 선생님 목소리의 음악을 아이들이 실제로 더 좋아하고요. 수업이 좀 더 꽉 찰 수 있고요. 재미있게 배울 수 있으니까요. 선생님의 고유의 음악을 잘 사용해서 대신 목을 조심하셔야 됩니다. 아시죠? 목을 아끼셔야 돼요. 사용하셔서 재미있는 수업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는 또 금방 돌아올게요. 즐거운 수업 되시고 질수 바이.